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호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번 주에 비둘기 자유비행하는 영상 올렸었죠.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SNS를 활동을 하다가 의외로 비둘기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다는 거를 느꼈어요. 많아진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천천히 생겨나는 그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비둘기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 특히 젊은 세대 분들 중에는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비둘기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몇몇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한번 정보를 주고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비둘기를 키웠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알려드리자면 앵무새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비둘기는 그냥 생김새가 좀 다르고 좀 움직이는, 쉽게 말하면 행동 양상이 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하고 교감하고 사람을 따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앵무새랑 다를 게 정말 단 하나도 없다는 게 키워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비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동물, 그리고 새라고 해서 무조건 앵무새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비주얼이나 이런 걸로는 앵무새들이 좀 더 그러겠지만 사실 비둘기 역시 나름대로의 뭐 외적인 매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키워본 사람들, 많이 접해본 사람들이 잘 알긴 하겠죠. 여기서 재밌는 건 지능도 앵무새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훈련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능적인 거,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기타 뭐 감정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교감이라고 하죠. 앵무새한테 뒤처질 게 한 개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가가 아주 저렴하다는 겁니다. 앵무새의 경우에는 싸면 한 몇만 원 정도 하는 애들도 있지만 정말 비싼 애들은 진짜 몇백만 원, 정말 천만 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분양가를 호가하는 게 사실이에요. 구하기도 어렵죠. 네, 아무래도 좀 진귀한 새니만큼 우리나라 새도 아닐 뿐더러 구하기도 좀 어렵고, 구하기가 쉽다 해도 분양가가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려오는데 애를 많이 먹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마음에 드는 새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데려오는 게 맞긴 하겠죠. 무리까지 해서 데려올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아무튼 앵무새는 그렇게 분양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 거를 떠나서 매우 비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라면 얘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비둘기 역시 종류가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관상용 비둘기의 경우에는 색깔에 따라서 퀄리티가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예쁜 애들도 더 많습니다. 비둘기만의 매력이 있다고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비둘기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2, 3만원 정도에서부터, 그리고 제가 직접 본 애들 중에서는 아무리 비싸도 30만원이 넘어가는 분양가가 30만원이 넘어가는 애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몇백만원짜리 하는 비둘기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힘들 뿐더러 있어봤자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물론 제가 모르는 진짜 엄청난 비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가정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분양가가 되게 저렴한 게 비둘기의 특징이자 앵무새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동물을 가지고 가성비가 좋다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딱히 생각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 앵무새, 특히 우리나라에서 애완족 키우시는 분들을 거의 보면 작은 애들을 많이 키우고 큰 애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드뭅니다. 근데 그 대형종을 거의 안 키우는 이유가, 물론 대형종이어서 그런 거 좀 약간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 분양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고 멋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데려오는 게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겠죠. 만약 하지만 비둘기를 키우신다면 그런 걱정이 살짝 줄어들지도 모를 겁니다. 무슨 말이냐?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소형종보다 대형종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아이들은 오히려 작은 아이들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둘기를 키우시게 되면 적은 비용, 적은 분양가로 큰 새, 대형 앵무 못지않은 큰 새를 키울 수 있다는 만족감을 줄 수도 있어요. 단지 앵무새가 아닐 뿐이죠.
분양가가 어쨌든 간에 나는 그래도 앵무새가 좋다 하면은 뭐 앵무새 키우셔야겠지만 앵무새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큰 새를 키울 수 있다면 상관없다. 그러면은 저는 비둘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큰 새라고 해서 닭을 추천할 수는 없는 놈이시잖아요. 네 번째는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소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 앵무라면은 뭐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비둘기들 울음소리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비둘기는 그렇게 소음이 강한 새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둘기는 소음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아주 조용한 새입니다.